안녕하세요. 유리나무 채널입니다. 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 유리나무 채널입니다. 오늘은 자, 비가 그치고 어제 오늘 비가 그치고 반바리를 하러 나왔습니다. 반바리가 무엇이냐? 반발이라는 것은 반바람을 쐬러 마실 나왔다는 뜻으로, 쉽게 말하면 야간 라이딩이죠? 야간 라이딩. 뭐, 길게는 못 가고, 야간 라이딩인, 인 만큼, 제약이 약간 있죠? 짧은 거리라든지, 저속이라든지, 이런 것들, 모든 걸 감안해서 짧게 근처에 바람 쐬러 다녀오는 라이딩입니다. 지금은 어디로 가냐면 강화 방향으로 갈 건데, 오늘은 네이버에서 가장 큰 MSX 동호회 카페에서 인천 분들 모여서 강화로 라이딩 가기로 했습니다. 일단 첫 번째 집결지는 인천 아시아드 경기장. 와! 노을! 야, 오늘 풍경 대박! 너무 멋진데? 야, 오늘 비도 방금 그쳤고, 방금은 아니고, 대낮부터 이제 그치기 시작했으니까. 비도 그쳤고, 깨끗한 하늘. 이렇게 맑은 하늘에 지금 시간대까지 맞춰줘서, 물론 강화에서 이렇게 노을을 볼 수는 없지만 일단 라이딩 하면서 이렇게 멋진 풍경으로 풍광으로 달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일단은 대부분 뭐 MSX 카페에서 제가 몇 번, 여러 번, 서너 번 번개를 쳤었는데 다들 뭐 시간 맞추기가 조금 어려워서 만나기 어려웠다가 이번에 어떻게 연락이 인천 분들끼리 연락이 되는 방에 제가 들어가게 돼서 그쪽에서 이제 한번 같이 가자라고 할 때마다 또 호응 좋게 나와주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마음 맞는 동생 그러고 보니까 내가 제일 나이가 많긴 한데. 동생들이 또잘 따라주고 착하고 그래서 한 서너 번 만났어요 벌써. 만났는데 오늘은 이제 반발이로 강화를 가기로 했습니다. 갔는데 그냥 여태까지 한몇 번을 만났는데 밤에만 만나가지고 아주 깜깜할 때는 사실 아시겠지만 액션캠 촬영하기가 참 까다롭거든요. 대부분 뭐 그냥 시내에 있는 이런 불빛들 어디에 뭐가 있다 정도만 나오고 지금처럼 이런 하늘을 예쁜 하늘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안 보이기 때문에 잘 촬영하기가 좀 까다로워요. 근데 지금은 해도 많이 길어졌고 타이밍도 괜찮고 해서 우리 인천 회원들 동생들 같이 라이딩하는 모습 또 찍어주고 하려고 제가 녹화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자, 지금 첫 번째 집결지는 일단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시아드 경기장, 아시아드 경기장으로 가겠습니다. 어제는 비가 와서 못 탔고 그제는 우리가 또 어디까지 갔더라? 어디까지 또 이동을 했고 어디 갔더라? 맞아, 티라이트까지 이동을 했고요. 티라이트 갔다 왔고 거기에 이제 몽키님이라고 무료 나눔 무료 나눔 잘해 주시는 분 있어요. 그분 같이 모시고 바이커라고 바이커 그리고 저 라꼰 그다음에 몽키 이렇게 넷이 갔죠. 갔더니 또 카페에서
목격글까지 나오고, 물론 제 사진은 없었지만 좀 서운했어요. 다음에는 좀 애매기 그 전국 정모 같은 것도 해줘도 괜찮을 것 같아요. 날 좋아지면은 아싸리 그냥 박투어로 해가지고 그냥 딱 어디 하나 정해놓고 다들 글로 오시라고. 숙소야 뭐 정하든지 캠핑해도 되니까. 아니 캠핑하기는 조금 무리고 짐이 많아지니까 그건 좀 무리고 캠핑보다는 숙소 하나 잡아놓고 1박 2일 박투어 하든지 뭐 저거 뭐지? 그 하루 1인실 있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 하나 잡아놓고 가든지 만약에 뭐 강원도나 이런 데 가게 되면 숙소 하나 잡아놓고 그냥 그쪽에서 가든지 전국정모 한번 개최해봤으면 좋겠네요. 회원들하고 만나니까 또 재밌거든. 중간쯤 해가지고 뭐 한번 만나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바이커님 만남, 바이커님. 바이커님, 잘 봐. 짜잔! 예. 녹화하고 있어, 녹화. 전화 받고 있었는데, 그냥, 바이커한테, 바이커님이 딱 도착하는 바람에, 녹음도 같이 하고 있었구나. 녹음도 같이 하고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아. 밥을 이렇게 빨리 먹었어? 아, 저 그냥 라면에 밥. 하고 온거 아니야? 괜찮은데? 되게 타이트하지도 않네. 괜찮아요, 형님. 이거 할 때, 이제 여기랑 이제 등. 등이 있어가지고, 이게. 마이크 탈 때는 그게 없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맞는 거지, 뭐. 뭐, 알차 수트 입는 애들은 이러고 다니는데. 그러니까. 어디서 소리 나길래 혹시 누가 오나 싶었는데. 야, 여기 간지인데? 거기 있어봐. 아니, 난 가져와. 와, 라폴 형님. 정확하게 오네. 우리 둘만 사진 찍으려고 했는데. 자, 애매기 카페 라꼰이 왔습니다. 라꼰. 라꼰. 네, 안녕하십니까. 인사해요, 인사. 안녕하십니까. 라꼰입니다. 조금만 뒤로 빼줘, 조금만. 여기 사진 한번 찍게. 딴 사람들은 늦어서 깜깜해서 못 찍을 것 같아. 스탑! 우리 찍으시는 거 맞아요? 비껴, 빨리! 한 번만요, 혼자. 요거 찍고. 예. 아니야, 지금 각 나왔어.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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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서. 나꺼 서, 얼른. 같이. 독사진, 독사진. 알았어, 독사진. 참. 독사진. 하나, 둘. 잠깐만, 얼굴이 너무 안 나와. 그냥, 그 포즈 말고, 그냥 뭐 다른 포즈로 해, 다른 포즈. 그런 것도 괜찮고. 고개 이쪽으로, 고개, 오케이, 됐어. 하나, 둘. 와, 확실히 형 작가시라 진짜.
어디 갔어? 텐덤요 어디 갔어? 텐덤요. 기름 넣고 오느라고. 아 기름. 뭔가 예쁘게 찍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요거 한 번만 뒤로 좀 해주시면. 어때요? 내내기만. 너무한 거 아니야? 너무한. 그 와이프 출퇴근해야 될 텐데 제가 끌고 오면은 하고 출퇴근 하실 거야? 네. 아니 비그쳐가지고 차 놓고 오토바이 가져왔구나. 네네네. 출퇴근해야 되는데 그러지 안 보자고. 너 어떻게 하고? 텐덤을 하려고 했는데 체인이 너무 너무. 고개 조금만 들어봐. 바이커 사진 찍는 척해. 고개 들고 카메라 들고 됐어. 고개 더 들어. 고개 허리 펴고 됐어. 스탑. 이쪽 돌아봐봐. 예쁜 척. 아 너무 비싼 사진 찍어준다. 아이. 아 형님. 아. 와 진짜. 와 형 확실히 진짜 다르다 형. 아이폰이에요? 아이폰 아이폰. 아이폰이에요? 응 아이폰. 아 아이폰이 아이폰. 아이폰. 쟤 뭐라 했는지 알아? 뭐요? 나보고 사진 딱 보더니 야 역시 사진 다르다. 아이폰이에요? 그래. 아 아이폰이라 잘 나오는구나. 아니죠, 야 진짜 너무하잖아. 아 진짜 확성을 했네. 아 형이 진짜 아직도. 자 지금 강화 가는 길에 잠깐 애매기 제 핸들 흔들려가지고 이거 조정 좀 하고 그리고 맞고 나고 나하고는 세나여가지고 연결을 했는데 지금 바이커가 유클리어를 쓰고 있기 때문에 지금 유클리어 사용 방법을 찾고 있어요. 됐습니까? 다른 브랜드의 제품과 페어링하기. 그렇지. 제가 이거 설명과 사진 찍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 자, 그러면은 지금 라블님은 11시까지 통금이 걸리는 걸로 일단은 한번 해보겠습니다. 준비하시고 쏘세요.